철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열 매트가 하나 들어갑니다. 차박 텐트가 설치된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투싼 차박 텐트를 차 내에 설치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한 190 정도 나옵니다. 이것이 높이는 85 정도 됩니다. 요 양 사이드는 130 정도 되고요. 이렇게 투싼 차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차박 텐트를 사용한 겁니다. 실내를 보면은 그냥 텐트 내부에요. 이렇게 아늑하게 별도의 어떤 인테리어나 장식할 필요 없이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 최대 2인까지는 가능합니다. 하나하나 차박 텐트 했던 것을 이제 철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의 역순입니다. 차량의 후면에서 지금 본 거죠. 저 앞에 완전히 막혀 있고요, 옆에도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진입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앞에서 바로 뒤로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개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문을 열었을 때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내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안 보여요. 차량 내부가 전혀 이렇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깜깜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개방을 했을 때 이제 창을 오픈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시창을 오픈을 하면 자,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받고 그냥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주무실 수 있고, 위에도 앞에서 운전석에서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개방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개방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해서 내려오실 수는 있는데, 가능하면 조수석 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침낭을 철수한 모습이고요. 이 위에 이제 침낭을 올려는 세팅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매트와 그 다음 다시 신한 매트 하나를 넣는데, 여기 이제 온열 매트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온열 매트 있고, 그 밑에 발포 매트 또 있습니다. 저 침낭 밑에 있던 시트는 철수했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밑에 이제 발포 매트와 닿는 시트 하나를 깔았고, 그 위에 이렇게 온열 매트가 하나 들어갑니다. 저거는 USB용이고 겨울에도 괜찮습니다. 이제 완전히 마이너스 10도에서 뭐 20도 넘어가면은 이거 위에 온열 이불 하나를 갖다가 덮개를 하시면은 뜨뜻합니다. 이제 온열 매트를 요 위에 올릴 수도 있고, 이제 철수할 때는 온열 매트를 철수하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발포 매트. 여기 투싼 차량의 내부의 사이즈에 맞춰서 자른 형태입니다. 차박 텐트가 설치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도어는 포도화입니다. 트렁크 쪽까지 하니까 양 사이드 문에 있고 앞으로도 되니까 포도화고, 자, 이 상태에서 문을 닫아버리면은 자,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형태가 돼서 지금 이제 기본적인 매트 설치는 안 했지만은 이런 모습으로 차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메시창을 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차박 텐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설치가 필요가 없어요. 텐트 철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과 철수는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이에 끼는 것이 있어요. 여기 끝부분에 또한 마찬가지 양쪽에 있는데 저것을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기면은 하나가 빠져나왔죠? 이렇게 이제 빠져나옵니다. 이걸 당겼을 때 살짝 당기면서 여기 사이에 보시면은 끼우게 돼 있어요. 여기 끝부분에 이렇게 끼우게 돼 있습니다. 여기다 끼워서 고정을 합니다. 이쪽 또한 마찬가지로 입 빼내시면 이렇게 텐트 철수가 되는 거죠. 이제 텐트가 내려앉았죠. 보시면 저 폴대는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텐트를 접고 펴는 거는 이렇게 일반적인 텐트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대와 텐트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놓고 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텐트 철수는 끝났습니다. 폴대하고 이제 텐트하고요. 정리하고 바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텐트하고 폴대까지 하나에 이어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차박 텐트예요. 이제 팽타나 작업 과정입니다. 밑에 이제 매트를 보시는 것처럼 세 개가 깔렸어요. 여기 하나, 여기 맨 밑에 하나 깔렸죠. 그 다음에 두 장째 깔렸죠. 세 장 깔렸죠. 네 장째 깔렸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바닥에 깔린 매트가 요 정도 두께입니다. 5cm 넘죠. 이 정도면은 요렇게 깔린 상태에서 팽타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 일렬에 여기 팽타나 보드를 붙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이제 찍찍이 형태로 해서 딱 달라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아요. 50cm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중간에 이제 갭이죠. 이렇게 헤드레스트 쪽에 이렇게 이제 위로 해서 빼내 가지고 보드를 깔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이제 팽타나 보드는 별도로 이제 구매를 해서 일렬 양쪽에다가 걸쳐서 이렇게 늘려놓습니다. 저 앞쪽은 팽타나 보드가 1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1열과 2열은 이 콕을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연결이 해제됩니다. 저쪽에도 마찬가지 이 팽타나 보드가 이렇게 이제 빠져나옵니다. 저기 이제 밑에 찍기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내려앉지도 않고 잘 꺼지지도 않아요. 이제 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팽타나 보드를 철수하고 나면은 팽타나 보드 위에 이렇게 헤드레스트 세 개 있는 걸 최대한 빼내가지고 그 위에다 살짝 걸쳐서 그래야 힘을 충분히 받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헤드레스트 세 개를 빼내 가지고 팽타나 작업을 한 겁니다. 팽타나 보드 이거는 이제 딸도 보관했다가 나중에 필요하실 때 차박하실 때 또 쓰시면 되겠습니다. 헤드레스트를 원래대로 이제 집어야겠죠. 먼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레스트를 이제 안으로 감아 이었어요. 바로 이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세우는 거는 뭐 간단하죠. 살짝 제껴주면서 올리시면은 제껴집니다. 네, 2열의 모습이 갖춰졌습니다. 트렁크도 이제
갖춰졌고 2열을 채웠어요. 이렇게 차박에서 일반 승용으로 바꿨습니다.